11월 4일 안양 평촌 작은 상가 월세방에서 장용성 목사님 내외와 딸 혜림이 그리고 청년 4명과 함께 교회 이름도 없이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금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설레임과 감동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이 예배가 드려지기 일주일 전 100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잘 웃으면 살 빠진답니다. 살 빠져야 될 사람이 왜 안 웃고 있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우리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져야 된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이랄지라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랄지라도 아니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나도 가겠습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가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시 복음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명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하나님의 꿈은 지극히 작은 곳 초라한 방구석 한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살리고 한국교회 무너진 예배를 세우며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렇게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개척 7개월 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예배자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요즘 그
그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으로서는 제가 몇 학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 중학교 한 4학년? 그러면 저는 제 몸무게로 볼 때는 제가 예. 몇 학년 정도? 특수반입니다. 야! 이거 야, 오랜만에 강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비전, 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청소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아이들을 더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과연 캠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캠프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제 사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처럼 애들 많이 좋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세대를 살리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이 귀한 사역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석 목사는 목회의 시작부터 청소년 목회만을 고집한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주변의 대형 교회가 포진한 상황에서 개척을 마음먹은 건 이 시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장 목사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를 살리는 일. 우리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죽어가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역이지 지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역이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 70% 이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교회입니다. 1,0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를 훈련시켜 사실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교회 학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장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다음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예배로 하나 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지난 2006년 시작해 작은 교회를 섬기며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평촌 지하 예배당에서 7년을 수일처럼 부흥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눈물과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지하 카타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군포 지상 예배당으로 이전하여 7년을 수일처럼 달려와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평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를 통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세워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평촌 지역을 떠나 산본으로 가게 될 텐데 산본뿐만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 소문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산본 지역에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에서 7년 동안을 버티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7년 2개월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참 수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막 참았어요. 7년 2개월이나 이 세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성도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 성도였으니까 개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했더니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 또 눈물을 쏟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신 교회는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의 영성을 깨우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14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를 꿈꾸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모델 교회가 될 것이라는 장용성 담임 목사님의 비전 선포로 시작된 주님이 꿈꾸신 교회. 14년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 걸음씩 믿음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교회 14주년을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해요. 축하해요. 14주년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가 답이다. 진심으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14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옵니다.